원래 저희가 그 아마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한 2009년인가 2010년인가 그때 한 드디어 그때부터 저희가 디지털 TV를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이제 벽걸이 디지털 TV 그 FHD 모니터가 이제 TV가 드디어 들어왔었는데 네, 그 TV가 이제 한 달 전부터 약간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전원 스위치가 그러니까 전원을 누르면 전원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처음에는 전원을 오래 누르고 있는 방법으로 좀 며칠을 버텼는데 그마저도 문려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전원 TV에 전원이 들어올 때 문제가 들어오기 시작한 시점에 이제 가족들하고 상의해가지고 새롭게 질렀어요. 새롭게 질렀고 아마 이게 모델 이름이 QN65Q6DR일 거예요. 대각선 65인치, 163cm 급이라고 163cm면 키보다 큰데 그렇다고 여기서 넣어볼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 TV의 해상도는 FHD를 이렇게 4개를 나눈 4K UHD예요. 그 QLED 모니터를 가지고 있고 이거를 국내에서는 한 몇백 하는데 아빠가 어떻게 해외 직구 사이트를 열심히 뒤져보더니 한 100만 원대 초중반? 정확한 가격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 가격대로 질러가지고 어제 이게 들어왔어요. 어제 근데 제가 저녁에 스케줄이 있어서 이거 들어온 걸 확인을 못했어요. 그래서 아니 집에 오니까 제가 거의 밤늦게 새벽? 그때 집에 왔거든요. 엄마가 웬일로 눈이 똘망똘망하게 한쪽을 계속 TV를 보고 있는 거예요. TV 화질이 쩔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 이걸 확인 좀 해보려고 오늘 외출하기 전에 잠깐 영상을 촬영을 시작하게 됐어요. 뭐 오늘 영상이 이거 하루로 끝날 것 같지는 않긴 한데 일단 저도 좀 이것만 써보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필은 QLED 모니터에 65인치 급입니다. 65인치 급이고 이제 그 뒷면에는요 HDMI 포트 4개가 있고요. 그리고 USB 포트가 USB 2.0 5V짜리 포트가 아마 2개일 거예요. 5V? 그래서 하나는 USB 디스크 하나를 넣을 수 있고 하나는 USB 그냥 하드를 넣을 수 있나? 그러니까 하나는 아마 그 모바일 기기 연결 USB인 것 같고 하나는 그 USB 그 저장 장치를 연결하는 그 디스크인 것 같아요. 그렇게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디지털 음성 출력 단자가 하나가 있고 뭐 그렇게 있더라고요. 요 뒤에를 제가 이미 여기다 놔버렸으니 뭐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 이걸 저 혼자 들 수도 없고. 그러면 한번 저도 준비하고 저 아직 이거 안 봤거든요. 한번 켜볼게요. 이게 설명서가 영어예요. 그래서 여기 유튜브도 들어갈 수 있고요. 로그인 무료인데 저는 로그아웃 제 로그인하면 제게 나온 제게 그 난리가 나버리니까 그 로그아웃 상태에서 유튜브를 들어가도록 할게요. 맞춤 동영상 말고 한번 제거 한번 들어가 볼게요. 뭐
검색. 네, 제 채널. 오, TV를 이렇게 유튜브를 볼 수가 있어요. 와, 유튜브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데, 네. 이래가지고 뭐 볼까? 그 네, 이거 K-POP은 그 뭐냐 그 저작권 문제가 있으니까 뭐 하여간 뭐 이렇게 그 검색해서 볼 수 있어요. 네, 드디어 제 거 그 유튜브가 되고요. 제 동영상이 하도 기니까 그래서 네 그냥 네 조금 그 화질 좋은 거 위주로 한번 넣어주 하여간 네 넘어가도록 할게요. 하여간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어요. 자, 뒤로 갈게요. 하여간 이런 식으로 제 유튜브 네, 검색하면 되겠고 네, 지금 이 버튼을 누르니까 이 매직 스크린으로 들어왔는데 굳이 매직 스크린은 아니요. 지금은 아니에요. 다시 돌아갈게요. 매직 스크린 컨텐츠랑 그 뉴스로 라고 하는데 이거를 다시 누르면 네 다시 현재 방송으로 들어가는 거죠. 네 유니버설 가이드 들어오니까 뭐 그 프로그램 다시 보기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좀 저작권 안 걸릴 만한 게 역시 그 제 채널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저도 이거 스마트 TV는 네, 처음 써보는 거라서 네, 일단은 좀 적응이 좀 필요한 것 같네요. 네, 뭐 인터넷도 들어올 수 있고요. 그래서 인터넷은 네 카카오 TV는 여기 카카오 TV하고 네이버 TV하고 유튜브는 있는데 아프리카 TV가 없네. 그래서 주소 또는 검색어를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 아프리카 TV 한번 들어가 볼까? 알이 어려웠어? 근데 이거 약간 그 철자 쓰기가 힘드네요. 아프리카TV.com 접속. 네 이렇게 아프리카TV 그 접속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아프리카 TV로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이건 125% 모드가 되어 있는데 100% 모드로 네, 100% 모드는 뭐 네, 이렇게 된다고 하네요. 뭐 제가 최근에 그 합동 들어간 동영상이 없어가지고 네 일단 아프리카 TV 탐방은 여기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720이에요. 702 7 2 제 방송 파일이 화질이 720이고 제가 이제 유튜브 동영상을 녹화해서 그 하는 파일들은 보통 1080p에 그 60프레임이거든요. 이제 60프레임 동영상을 제가 한번 찾아서 그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거였거든요. 이거를 여기서 화질 보면 그 60프레임 원래
제가 지금 아까 올려놓은 영상인데 이 영상의 그 화질은 1080p에 60프레임짜리인데 이 스마트 TV로의 그 유튜브 영상을 시청할 때 좀 아쉬운 점은 그거예요. 60프레임 재상이 안 돼요. 네. 60프레임 재생이 안 되고요. 그리고 이 TV 화면이 4K잖아요. 근데 이 4K 영상을 사실 유튜브로 보려면 유튜브에서 보려면 아무래도 그 원본 화질도 이 4K 영상이 되어야지 좀 이게 좀 더 그래도 원래 화질 그대로 선명하게 볼 수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점은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화질보다 약간 뭐 그런 해상도 이런 거를 최적화해서 봐주는 이런 서비스는 없다는 거. 그래서 뭐 제 거에서 뭐 유튜브 영상을 뭐 TV로 볼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스마트 TV도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앱을 접속을 해가지고 음악앤 라디오 뭐 심심풀이용 앱 뭐 스마트필 지원 뉴스 날씨 뭐 이런거 컨텐츠 미리 보기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스포츠도 몇 개 볼 수 있네요. 오 프리메라리가 올 수 있어? 오 이거는 좋은데? 네 그리고 게임도 여기서 할 수 있는데 그 게임을 할 수 있는 기기가 연결이 안 돼 있죠. 네, 그래서 이거는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고, 뭐 제가 기기가 있어야죠. 그럼 그리고 이제 동영상 플랫폼들, 이건 다 앱들이에요. 여기에 깔려 있는 앱들인데 유튜브 키즈도 있어요. 그래서 뭐 어린이들한테 이런 거 보여줄 때도, 근데 저는 별로 추천하진 않아요. 그런 24시간 유튜브 키즈만 보여주는 그런 거는 추천하지 않고 있고요. 뭐 오늘의 뉴스와 날씨를 확인하는 이런 동영상도 볼 수 있고요. 스마트필 지원, 네, 플렉스가 있네요. 샘진 프리용에 이거는 네, 뭐 그렇다. 넷플릭스가 있죠. 네. 그리고 넷플릭스, 네, 뭐 식구들 중에서 누군가가 그냥 네. 그래서 사실 이거를 좀 찾아보면서 아쉬웠던 거는 지금 이제 우리 집이 예전까지는 이런 스마트 TV를 안 썼어요. 스마트 TV 안 쓰다가 이번에 스마트 TV를 처음 써봤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해서는 이제 기존의 채널 체계하고 이번에 새로운 채널 체계하고 이게 체계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저희도 채널을 찾는데 좀 적응의 시간이 필요하다. 네. 적응의 시간이 필요한 그런 스마트 TV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리뷰를 얼마나 오랫동안 써보고 할지 모르겠는데 좀 제공되는 채널들을 좀 다 보고 싶다면요. 이제 참고로 우리 집은 아파트 단지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TV 채널을 보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디지털 채널에 최적화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스마트 TV를 쓰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저희 집처럼 그냥 아파트 단지 공동 케이블을 쓰는 그런 집도 있겠지만 지금 시점에서 스마트 TV로 좀 더 다양한 채널을 보고 싶으시다면요 뭐 지역 케이블 가입해서 셋탑박스를 사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인터넷 통신사 이런 데서 제공하는 IPTV 서비스를 지금 시점에서는 그거를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뭐 언제쯤 우리가 그걸 가입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네, 아마 가입을 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면 네 일단은 제가 케이블 TV 네, 스마트 TV 써본 거는 일단은 사용 초기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제가 앞으로 좀 더 써보고
네. 뭐, IPTV를 써봤을 때, 그리고 뭐, 그냥 케이블 이런 거 써봤을 때, 이런 거 리뷰를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다른 콘텐츠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